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 스쿨 인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무심길이 열려서 소통도 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글을 받아서 뭐 줄줄줄 이렇게 뭐탁 해내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무심길이 끊기고 잘안 된다 하는 경험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영은 전지전능하며 특히 강요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을 딱 맞게 보여준다 했을 때 여러분이 무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뭘까요? 응? 무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대원. 대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원의 삶을 살겠다고, 그걸 이제 우리 덕분스쿨에서도 뭐 영의 삶을 살겠다 이런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원의 삶을 살겠다는 그게 굳건할 때 해보시면, 특히 이제 지금 닮게 잘 사는 세상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덕분스쿨, 덕분성담님하고 함께 해보겠다고, 그걸 비유적으로 하면 뭐 눈등에 딱 붙어서 대운을 살아보겠다고 자기 생각, 몸다 던져서 탁 했을 때는 그냥 뭐 너무 신기할 정도로 능력이 쫙 나와서 뭐 무심길이 열려서 전부 다 소통하면서 뭐 일사천리로 쫙 나가는 걸 한번 경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 전체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순간적으로 개체의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가서 뭘 해라 하는데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아,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신기하게 무심해서 영감 받으려도 안 돼. 근데 사실은 이제 영감 받았다고 착각은 할수 있어. 뭐 그동안 공부해놓은 게뭐 자기 머리에서 떠오르면 그 기억에서 올라온 건지 모르고 받은 걸로 해서 뭐 계속 착각하면서. 근데 무심해서 받는 거 하고 자기 기억에서 올라온 거는 턱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맹쾌, 상쾌, 통쾌가 아니고 그게 혼의 생각에 막 끼어들어 있는 게 금방 보이거든요. 그럴 때 대원의 뿌리가 완전히 내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아시고 다시 발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대원의 마음으로. 그래서 어제도 실례반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으면, 실례반 회의는 특별하게 대원과 사명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단어들을 가르쳐 주는데, 목숨을 내놓고 전체를 위해서 살겠다 해 바라는 거지. 세상이 나를 굶어 죽이지 않는다고. 아니, 전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데 세상이 나를 굶어 죽이겠냐 하고 전체를 위해서 탁 살아보라는 거지.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를 내가 이야기해 주잖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체를 도우면 전체도 나를 도와줘. 내가 전체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잖아요. 요 마음을 제 전체인 이 세상에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요걸 꼭 알아요. 세상은 나 마음을 보고 도와준다고. 왜냐하면 일체가 마음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나를 돕는다고. 그 여러분 마음이 가족에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럼 가족 돌보라고 세상은 안 돌봐준다는 거지. 그런데 당신이 전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던지면 너 가족은 세상이 돌봐준다는 거지. 이걸 이제 사립을 존자께서 자기 한분 계신 어머니에게 효도하러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당시 자기 스승인 성화문리 부처님께서 전체를 위해서 하면 전체가 어머니를 돌보니까 오히려 내가 혼자서 어머니 돌볼 때보다 더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만 한 분 어머니 소식을 물어보니까 온 동네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뭐 오이도 갖다 주고 호박도 갖다 주고 뭐 있으면 막 챙겨주고 대답 주고 뭐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떻게 당신은 아들을 그래 잘 두셨나고 오히려 아들 훌륭한 아들 막 칭송을 한다는 거지. 아유 아들이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잘 전한다며 그렇게 실천을 잘한다며 온 뭐 이게 소문이 다 났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 아들을 잘 가르쳤어요 막 이렇게 오히려 칭송을 받게 어머니가 그래서 늘 기뻐하고 아들 생각하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똑같습니다 뭐 3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진짜 전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 가정을 세상이 돌본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의의 도움에 의해서 딱 돌아가도록 돼 있는데 이 주의가 즉 세상이 전체가 내 마음을 보고 한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전체를 위해서 한다고 뭐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걸 딱 보면 그 마음은 자기 가족에만 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아니까.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발심을 해서 대원과 사명으로 다시 한 번 더 행동을 목숨 내놓고 해보겠다고 하면 다시 또 시동이 걸리진다. 그래서 야 그중에 나는 진짜 무심히 잘 되고 뭐 쫙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간혹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항상 착각하지 마라 하는 단어가 이런 게 있어요. 눈덩이와 함께 했더만은 눈덩이 위력이 나온 거지 자기가 아직은 눈덩이가 안 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많이 외우고 표현을 할 줄 알고 막 해서 지금 아예 눈덩이가 된 줄 아는데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착각이 그런 거다. 그럼 차이점이 뭔가 하면 눈덩이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에너지체가 완성이 돼서 그 수단이 나툼을 자유자재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야, 여러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을 때 그 마음을 보고 세상이 나를 돕는다.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 되셨어요.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